안녕하세요. 시반 부동산 그룹의 레이첼입니다. 반갑습니다. 랭리하면 어떠한 단지들이 떠오르세요? 오늘은 랭리에서 아주 유명한 욕슨파크와 라티머 빌리지의 최근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슨파크는 하이웨이에서 아주 근접할 뿐만 아니라 칼보스 버스 정류장으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역세권에 있죠. 또한 넓은 면적의 솔라리움의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최근 공개된 욕슨파크 거래 중에는요, 4층에 위치한 3베드 2베스의 북동향 코너 유닛이 있는데요. 1118스쿼어피트 크기의 두 개의 주차가 포함된 이 매물은 86만 8천불에 리스팅되었고 16일 만에 86만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주일 전쯤 리스팅에 올라와서 약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된 3베드 유닛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매물 또한 3베드 2베스의 남동향 코너 유닛입니다. 1118스쿼어피트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주차가 포함된 이 유닛은요, 84만 9,900불에 리스팅되었고 대략 일주일 만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월요일인 14일 날 조건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정확한 매매 가격은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인기 단지인 라티머 빌리지로 이동해서 최근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티머 빌리지는 74에이커의 엄청난 부지를 콘도, 타운홈, 하이라이즈와 상가들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들어서는 초등학교와 아름다운 호수, 공원, 그리고 산책로와 같은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최근에 매매가 이루어진 라티머 매물 중 2층에 원베드 유닛이 하나 있는데요. 700스쿼어피트 크기의 북향이고 주차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초 51만 9천불에 리스팅이 된 이후 8일 만에 53만불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시스템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거래된 매물 정보가 있는데요. 2층에 위치한 이 유닛은 2베드 플러스 10, 2베스에 파킹이 2개 포함된 유닛입니다. 948스쿼어피트 서양인데요. 69만 9,900불에 리스팅된 지 약 일주일 만에 72만 2천불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현재 모기지 이율이 6, 7%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르기 전 4%대로 사전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8, 9월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서둘러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반 그룹의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